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DC 일렉트로닉스 앰프웍스 시리즈 DC 30 프리앰프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팬더, 마샤를 걸쳐 복스 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3대 브랜드는 일단 다 오늘까지 해서 다 만나는 거고요. 그죠. 이 앰프웍스 시리즈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떤 앰프들이 복각이 됐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정보가 없다면 보통은 이제 많은 브랜드에서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저희가 사랑에 마지 않는 브랜드들의 전설적인 앰프들이 부각되어 있는 페달형 앰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DC30 우리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DC30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앞으로 나오는 두 대의 이 또 하이게인 앰프들 만나보시면서 자신의 취향을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965년 타프스트 복스 AC30 콤보 앰프의 사운드를 충실하게 재현한 DC30 프리앰프 모델은 독립적인 채널 제어 기능, 프리 포스트 부스트, 셀레스천 캐비닛, 시뮬 IR을 탑재하고 있으며 DI 및 헤드폰 전용 출력을 갖추고 있는 듀얼 채널 기타 프리앰프 모델입니다. 클래식 브리티시록 블루스, 팝을 위한 독립 게인, 볼륨 및 EQ 컨트롤을 통해 복스 AC30 콤보 앰프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파란색 케이스에 담겨져 있고요. 네. 노브는 역시 AC30 앰프에 사용됐던 노브와 비슷한 치킨헤드 노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브릴리언트 앰프의 개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앰프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3밴드 EQ 각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부스트 게인 추가할 부스트의 양을 조절합니다. 프리 포스트 부스트 두 가지 방법으로 부스트 회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한번 올려 높이고 부스트를 한번 밟아볼게요. 지금 TC 일렉트로닉에서 네. 이 포인트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네네. 모르겠는데 이거를 또 그 지금 이제 중반까지 와서 보니까 그 어차피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어차피 그 현대적인 앰프라든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 깨끗하게 나오는 그 앰프 시뮬은 뭐 코드 콜텍스가 됐던 캠퍼드 하니까 우리는 예전 거 그대로 그죠. 그 옛날에 그 막 어떻게 보면 더럽다고 표현한 그 사운드 그 앰프가 그 찢어지고 막 우리 그거 하겠다. 지금 컨셉이 지금 다 그런 거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와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지금 부분까지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처음에 이 콤보 디럭스 6호를 다뤘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UAFX 그러니까 UAD에서도 이 루비 63이라는 모델이 나왔었잖아요. 이 AC30에 진짜로 진득하고 그 오리지널 넘치는 진짜 AC30의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라면 루비 63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TC 일렉트로닉스의 앰프 웍스 시리즈를 만나보면 만약에 오리지널 앰프 사운드가 요 정도면 앞뒤로 보너스 사운드들을 넣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AC30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사운드들도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게인을 좀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쏟아지는 듯한 뾰족뾰족한 AC30만의 그 특유의 사운드에 조금 더 부드러운 사운드를 더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리에이션을 좀더준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나는 정말 오리지널로 가고 싶다. 루비 63. 나는 좀더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 DC30. 이렇게 그죠. 생각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널을 변경을 해볼게요. 그죠, 이거죠. 네. 궁금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고소리를 좀 만들어 볼까요? 어이구. 구슬이 뭐 이렇게 은장만유를 또르르 굴러가는 듯한 이 AC30 특유의 사운드들 그리고 그 AC30만이 가지고 있는 탑부스트 사운드 모든 것을 굉장히 완벽하게 재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스의 앰프 AC30이라는 앰프가 굉장히 유서가 깊은 앰프고요. 뭐 지금은 약간 팬더와 마샬 양분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양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AC30의 매력에 빠진 연주자라면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변태적인 취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공연장에 갔을 때 보통은 팬더와 마샬 아니면 그죠? 마샬과 마샬 이렇게 많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복스가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에 있으면은 저는 꼭 복스를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고 특유의 사운드,
힘있게 몰아붙이는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마샬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힘있는 사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이 팬더와 마샬을 지나 지금 복스까지 왔습니다. 이각 브랜드의 특색 있는 사운드를 정말 잘 재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앰프웍스 시리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DC30 프리앰프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4편 끝 5편 기대해 주십시오. 자막 만들기는 네, 좀 편하겠습니다. 제가 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AC60 약간 AC30에 30을 더 더한 듯한 보너스 느낌이 있는 맞아요. 페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빈티지 앰프들의 매력이라면 현대 앰프에서 만날 수 없는 특색 있는 사운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그 특색 있는 사운드를 가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 앰프웍스 시리즈, 이 DC30을 포함한 모든 앰프웍스 시리즈는 현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나머지 옆에 이 빈티지 앰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편안한 사운드들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7, 10점. 자꾸 0.1점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 시간 가면 은총 씨의 이 속내가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TC 일렉트로닉 앰프웍스 시리즈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